이쪽 예. 식당 쪽에 커튼 달 거예요. 네, 거실 창은 안 하실 거고요? 거실에는 버티컬 하려고요. 그리고 저쪽은 서양이라서 여름에는 오후에 빛 많이 들거든요. 그렇죠. 저기 얼마나 걸려요? 방이 세 개면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. 이번 주말까지 해드릴게요. 네. 자, 토요일엔 우리 전자상가 가요? 컴퓨터 사러? 왜 저 컴퓨터 바꾸냐? 막내 도련님이요. 옷은 충분하니까 컴퓨터 선물하게요. 제가 중고 컴퓨터 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아휴, 형수가 돼가지고 컴퓨터 하나 못 사줘요. 예단으로 하겠다는데. 그래도 그런 게 어딨어요. 시걸씨,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요. 집안일 모두 나한테 맡겨줘요. 형님들 문제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오케이? 오케이. 그리고 오늘 내가 가서 단판 칠 거예요. 뭘요? 둘째 형님이요. 어떻게 혼자 따로 살아요, 갓난쟁이랑. 여보세요? 아주버님, 저예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시걸 씨랑 갈 테니까 밥 한 끼 주세요. 아, 예, 그렇게 하세요, 예. 바로 올라갈게요, 단지예요. 에? 아, 예, 어서 오세요, 예, 그렇게, 예. 야, 막내야! 저, 재수 씨 오신데 나 이거 좀 빨리 치워. 어, 시걸 형이랑? 말 그러면 시걸이란 거지, 목걸이란 거냐? 얼른 치워. 아이고, 참. 태영도 우리 먼저 살아보라 그러던데. 아, 안 돼요. 처음부터 같이 살아야지. 잘 모시다가 작은 아주버님 내 손을 잠가보는 거예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녁 얻어먹으려고 왔어요. 네. 아이고, 저녁 얻어먹었으면 빈손으로 와야죠. 저 빈손이잖아요. 아유, 시골씨. 아유, 미리 좀 연락 주셨으면 반찬에 신경을 좀 쓰는 건데. 아니에요, 맛있었어요. 다음번엔 미리 좀 알려. 알았어. 어, 제가 할게요. 아니, 괜찮아. 아니에요, 제가 할게요. 조심. 네. 막내 도련님, 학교 급식은 먹을만해요? 네, 맛있어요. 언제쯤 들어가요? 큰쟁들은 다음 주 초에요. 형들이 좀 도와줘. 그래! 그래서 왔는데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저요? 네. 형님 안 들어가시면 우리도 안 들어갈 거예요. 알아서 하세요. 뭐 고맙긴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에요. 경우 나왔으니까 우리 따져봐요. 재수가 시숙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지, 따로 사는 게 당연해요. 큰형님이야 원래 두 분이 사셨으니까 원래 살던 방식대로 사시면 되지만 우리끼리 흩어져서 살 필요 없잖아요. 오선도선 모여 사는 게 좋지. 막내 도련님 찬성이죠? 형님 그러라고 하세요. 정말 괜찮겠어요? 방 세 개인데 뭐가 걱정이에요. 우리 사장님께 여쭤보세요. 저 식구 많은 거 좋아해요. 오죽하면 형제 많은 집에 시집가라고 그러셨겠어요. 시걸 씨랑 절 위해서라도 같이 사셔야 돼요. 형. 응? 오늘 결정해 주세요. 이사 계획도 세워야 하니까. 그래요. 다 같이 살다가 나 혼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. 우리 신혼여행 다녀와서 일로 들어오면 되죠, 뭐. 에? 농담 아니에요. 형, 어떻게 해야 돼? 그래요, 그럼. 정말 경우는 아닌데. 그런 말씀 마세요. 가족끼리 뭉치고 화합해야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.
듣기론 곧 동생들 형수랑 합친다고. 그건 여러 가지 사정 아시죠? 그냥 동생들한테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. 주인 아직 안 왔어? 예. 내가 자네. 현주 씨 참 착하지? 그래. 야, 우리 식당까지 밥에다 주겠어. 가까운데 뭐하러 그러니? 형, 우리 정말 재수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왜? 아니 오늘 저 경리사님한테 전화 왔었는데 집 비워달래잖아. 아니 갑자기 왜? 뭐 큰아들 결혼이 당겨졌다는 거야. 정말 우리 어쩔 뻔했어. 아, 어떡하나. 와, 나 이거 장가 안 갔으면 진짜. 그러게 말이다. 아이고, 네가 나하고 우리 막내 살렸다. 형도 뭐 어쩔 수 없이 서둘러야 되겠네. 형수한테는 통 연락 없어? 뭐 안 해. 아, 저 갈비 저 샛별로 좀 갖다 줘야 되겠다. 맞아. 야, 애들은 그럼? 어, 저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그랬어. 현애 엄마가 당장 어떡하냐고 막 난리야. 막내야, 너한테 좋은 소식 있다. 또 뭐가? 형수가 컴퓨터 사준대. 어, 정말? 야, 신난다. 좋은 집에 컴퓨터에. 야, 그렇게 받기만 하면 되냐? 그냥 예단으로 생각하래.